오늘 건강 의뢰인 이하얀 씨의 건강 고민은 바로! 건강 고민은 바로! 창무수 증후군이었습니다! 고마워! 고마워! 진짜 대단하다. 창피하다고요? 창피하다고요? 사실 저도 이 장누수 증후군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너무 어색할 정도로 솔직히 너무 낯설어요. 그런데 이 낯선 장누수 증후군을 걱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제일 궁금하거든요. 이게 다이어트를 제가 처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확 뺐잖아요. 근데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좀 이렇게 장기로 가니까 한 6년 넘으면서부터 제가 발견한 것 같은데 이게 잦은 그 변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금방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는데 왜 약간의 변비 증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너무 궁금하고 예, 체험담 예, 라는 거죠.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선배님 그 기사에서 봤던 거는 그냥 대사증후군. 그래서 저는 큰 틀로만 알고 있었지 지금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는지 저 모르고 있었으니까. 그럼 누수면 물이 네. 이렇게 새는 거잖아요. 네. 밖으로 새잖아요. 그러면 장누수면 장에서 이렇게 밖으로 새는 그건가요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이 용어만 딱 들으면 장에서 뭔가 누수되니까 물처럼 줄줄줄 흐르지 않을까.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. 이 장누수 증후군은 전체 벽이 뚫리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장 점막을 쫙 펴면 육모라고 하는 작은 세포들이 있거든요. 얘네들이 조금 아주 조금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틈으로 뭔가 이렇게 장 안에 있어야 되는 음식물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찌꺼기들이 새어 들어가서 장 안에 있는 혈관을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, 그러니까 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네,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.